오늘은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절기 소만입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한 감이 있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를 나타내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부산 13도, 양산은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